만나서 전과 다른 저 색깔. 되게 슬퍼하겠어요. 네. 제한 귀찮게 입는 거. 아, 맛있대요. 잘 드시네요. 아, 맛있다고. 손님 밑에 해야지. 예, 조상님.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정신없이 후루룩 후루룩 먹다 보면 호미는 잊은 지 오래. 먹는 게 낫는 거죠, 뭘. 드세요. 제가 입이 까다로운데요. 도토리 가루가 들어가서 아주 담백한 향이 좋아요. 그런데 이때 묵밥입니다. 도토리 묵밥. 많이 나오네요. 쌀쌀해지는 이 가을 차가워진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뜨끈뜨끈한 도토리 묵밥입니다. 탱글탱글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토리 묵에 따끈한 국물까지 더하면 감탄사가. 아우 시원하다. 아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속이 확 풀립니다. 날씨 요즘 쌀쌀한데. 도토리 회도는요 맛이 담백하고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좀. 또 날씨가 썰전한데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는 아주 좋습니다. 감기 달아나겠어요. 도토리 묵 맛의 비법 찾아 주방을 습격하는데. 매번 사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매일 쓰죠. 저희가 직접 씁니다. 아하, 묵을 직접 쓰기 위해 먼저 도토리 가루에 다시마 우린물을 넣고 기계를 이용해 30분간 저어줍니다. 그 다음 손으로 직접 힘차게 30번을 저어줘야 돼요. 어휴, 힘들어. 힘있게 30번 하세요. 힘있게 30번?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힘하면 나영 PD죠. 이 정도면 가능하죠. 넘친다, 넘친다. 넘쳐요. 이걸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저보다 너무 약한 것이었네. 아, 왜 약한 척해, 나영 PD. 아, 몇 번 남았어요. 거의 넘쳤어. 도토리 묵은 나영 PD에겐 아직 물인가 봐요. 묵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딱 하루치 양만 만든다는데요. 힘껏 저어서 걸쭉해진 묵을 통에 담고 24시간 놔두면 방부제 전혀 없는 건강식 도토리묵이 완성됩니다.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을 예쁘게 채 썰어서 샐러드에 올리고 묵밥에도 올려 다양한 묵요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직접 쓴 도토리묵이라 그런지 쫄깃함은 두 배, 그래서 맛도 두 배. 제대로 부리시는데? 나영 PD는 힘쓰는 것보단 서빙이 딱이야. 역시 잘 어울린다. 나영 PD 서빙 덕에 맛깔나게 묵요리를 즐기는 사람들. 맛이 어떠세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아주 묵의 맛이 제대로 나는 것 같습니다. 어라? 이거 뭔가 특별 메뉴인 것 같은데. 너의 정체는 뭐니? 도토리 전골이요. 도토리 묵전골이요. 도토리 묵전골? 아주 야채하고 묵하고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갖은 채소와 울금 가래떡을 넣고 말린 도토리 묵 위에 직접 만든 생도토리 묵을 올립니다. 그리고 얼큰하게 만든 국물을 부어주면 도토리 묵의 또 다른 변신!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도토리 묵 전골 완성입니다. 맛과 영양은 기본! 도토리 묵의 식감과 얼큰한 국물 맛을 더한 도토리 묵 전골입니다. 말린 묵은 고기 느낌 나는데. 고기 하나 들어있지 않아도 그 맛은 최고입니다. 최고. 요즘 계절이 계절인지라 좀 쌀쌀했는데 이걸 먹으니까 몸이 그냥 확 풀리네요. 확 풀려요? 네. 어머, 말도 안 했는데 벌써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나영 PD. 또 앉자마자 먹느라 정신없다. 나영 PD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을 때 진지해요. 부끄럽게도 잘 먹는다. 아유 좋다. 야, 깜짝 놀랐네. 나영 PD가 이렇게 하는 큰 옷인데 비싼 건 아니에요. 아주 이쁘장이 생겨요. 귀엽게 생겨요. 아, 예뻐요 진짜.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땀난다. 이것 때문에 더 땀난다 지금. 아. 도토리 묵이 제일 맛있는 계절, 이 가을의 별미, 도토리 정식 발견 성공! 두 번째 맛집 습격하러 출발!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세요? 맛있는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맛있는 거 좀 촬영을 할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어요? 아, 쉽지 않겠는데요? 네. 지금이요? 밥 먹다 말고 지금 밥 먹는 시간이에요, 아침 저희들. 식사하고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시죠? 네. 감정으로 촬영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네, 네, 저렇게 할게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지원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때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는 손님들. 아니, 이분들 입맛 사로잡은 음식이 도대체 뭐래요? 그게요? 이건 딱 보니까 오개탕인데. 네. 아니, 이게 뭐 그런...